내가 내 걸음을 해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것만이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와, 대학 진학 꼭 해야 되냐. 그쵸. 제가 그 사교육비를 모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관 공부 5분만의 고대원 작가님을 모시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랑 구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저희 2년 반 만에 만나는데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시동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수학 선생님이시자 궁중파를 타시는 네, 인플루언서. 네, 그렇습니다. 네, 스타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고대원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대치동 캐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대치동 수학 공부의 비밀이란 책을 내서 총 두 권의 책을 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반갑고요, 정말. 네. 일단 대치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대치동에 대한 질문 몇 개 하고 네. 습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네. 네. 대치동 학원에서 지금 이제 학원 강사이자 뭐 원장님으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거 그 질문을 드리면서 좀 돌이켜 보게 되었는데요. 네.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무가 좀 늦게 끝나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야행성인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 헬스 PT를 하거든요. 오전 9시죠? 네. 그래서 9시 일어나서 체육관을 갔다가 네. 이제 센터로 출근을 해서 네. 뭐 수업 준비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외부 일정이 있는 때는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네. 그다음에 수업을 하는데요. 네. 수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도 수업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비대면으로도 네. 많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수업은 하죠. 이게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 있느냐 아니면 네. 컴퓨터를 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해야 될 건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사실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지면서 네. 사람들이 대학 진학 꼭 해야 되냐. 그쵸. 제가 그 사교육비를 모아서 뭐 1억이든 뭐 포크레인이든 사정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네. 학벌이나 학력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서울대를 나오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은 떨어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오면 네. 여전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쵸. 시키는 게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다른 학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나온 네. 건데 내가 만약에 학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네. 내가 만약에 자산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돈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게 네. 꼭 돈으로 가는 건 아닌데 네.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네. 실은 공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능력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네. 그 최선의 수단 중 하나가 교육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켜보고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대와 카이스트 네. 이제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라고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체감? 내가 이렇게 학교 나오니까 어떻더라? 근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바꿔서 여쭤보면 네. 이제 그 채널이 2만을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그러면 바뀌는 게 많이 있으세요? 저는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이게 평소에 체감을 하진 못하다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것들이 역할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공부가 뭐니라는 MBC 프로그램을 나왔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첫 출연이자 네. 공중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데 네. 아마 그 분들이 저를 뽑는 데는 커리어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있었겠죠. 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효과를 발휘하지만 네. 평소에는 별로 잘 못 느끼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치동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 1번지잖아요. 네. 그 실제 그 학생들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대치동이고 어떻게 보면 강남이 이제 강북인 건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뭐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치동 학생들은 어떤가요?
그게 네. 요즘은 네. 이거랑 비슷하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네. 예전에 비해 지금 취업을 하는 건 같은 취업이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노력이 좀 더 그렇죠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예전에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때 공부를 잘했다는 네. 그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했던 노력과 네.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노력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이 네. 조금 더 장비도 많고요. 부모님들의 그 교육받은 부모님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으니까 네. 요즘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철학에 따라 움직이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킨다. 그럼 뭐 더 많이 학원을 보내고 더 많은 그런 경우들도 네.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네. 우리 동네에서 저는 실제로 그러긴 했는데 네.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면 네. 갈 데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 학생을 받아줄 만한 선생님이랑 뭐 교육기관을 네. 찾아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찾을 기회가 잘 없었는데 네. 요즘은 뭐 유튜브도 많고 다양한 매체로 그런 정보를 네. 얻을 기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자기가 원하면 훨씬 더 많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근데 게다가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이렇게 학군이 네. 중심이 되는 지역들은 네. 그 기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량을 많이 펼치고 싶은 학생들은 네.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맥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많이 네. 그리고 어려운 공부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경우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학생들도 있고 네.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건 공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 아들의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내 아들의 친구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그 뭐 제가 또 이제 인터뷰하려고 또 영상들을 쭉 봤는데 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급격히 성적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요. 네. 뭐 심리적인 이유로 가면 실은 그거는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좀 빼더라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니까 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큰 뭐 재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네. 그 전에 시그널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것처럼 네. 제 생각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근데 중학교 과정은 뭐 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당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티가 안 나다가 네. 그 구멍이 고등 과정에서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오픈이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중학교 때 엄청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못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구멍이 있고 못해질 네. 기미가 있었는데 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버티다가 고등학교 때 티가 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교육학개론 수업을 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돈을 쏟아붓고 이런 것들은 대치동에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창동이나 이쪽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유학 보내면 되니까. 그 부분이 네. 맞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네. 아마 그 지역에 따라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곳도 있고 네. 많이 시키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 아이가 너무 싫어할 것 같으면 안 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시키면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시킨다기보단 네. 공부에 학생들이
결국 이게 운동이나 네. 공부나 네.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저 아침에 그쵸. 헬스하다 네. 왔는데 네. 무게를 들면 무조건 힘들거든요. 그쵸, 그쵸. 처럼 공부를 하면 무조건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자극을 어느 정도 줄 거냐의 관점에서 적당히 따라만 가자라고 네. 하는 자극과 아, 내가 여기서 되게 두각을 나타내보겠어 아, 하는 그 선이 다를 거잖아요.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까지는 대부분 한번 해보고 네. 그러다가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면 적정선에서 유지만 하자라는 쪽으로 네. 변화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는 뭐 예전에 어떤 질문인데 자녀를 낳으시면은 어떻게 교육하실까요? 일단 저는 뭐 뒤에 습관 얘기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영역은 네.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재능 같은 게 있다. 유전적인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하게 태어난 네, 것처럼 네. 공부를 더 잘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운이 좋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기대하는 건 어렵지만 네. 그 아마 제가 작가님을 만났던 것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 책 읽고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루틴은 똑똑함과 네. 별개로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습관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네. 아닐 것 같아도 그 시스템이 견고하다면 제 자녀는 그 사회에서 충분히 한몫을 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습관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오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누구나 자기가 네.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원동력이 다음 걸음을 내딛는 그쵸. 힘이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서울대 학교 출신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나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네.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승리 경험을 매일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작은 성공의 힘들이 모여서,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 네. 그런 거죠? 예.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네. 제가 딱 그런 케이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몸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저희 2년 반 전에 만났을 때가 딱 책을 낼 때였잖아요. 네. 제가 습관 모임을 만들어서 네. 출판사에 책을 내보자 해서 내고 나서 만난 거고 네. 그 책 덕분에 유튜브를 네. 시작하게 됐고 그쵸. 유튜브가 잘 돼서 네. 이제 뭐 TV에 나가게 됐고 네. 센터를 차리게 됐고 그쵸. 그 뒤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게 됐고 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오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 네. 결국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아, 많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습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축구로 비유할게요. 예를 네. 들면 호나우두 선수, 네. 뭐 호날두라고 하죠. 네. 축구를 잘하죠. 그 잘하겠죠. 잘한다는 네.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빠르고 정확하고 키도 크니까 헤딩을 잘해서 축구를 잘하지만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도 축구를 잘하죠. 네. 근데 그분은 체력이 좋아서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축구를 잘한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네. 어떻게 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처럼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네. 노력을 많이 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네. 개념을 잘 기억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네. 잘 외워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처럼 자기의 성향에 맞는 필살기 한두 개로 네. 그 승부를 가늠하는 거지 네. 어떤 학생도 모두 다 잘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자기한테 맞는 필살기 한두 개, 그게 플래너스 기어도 좋고 끝나고 네. 나서 복습하기여도 좋고 네. 자기 전날에 뭐 포스트잇으로 기록하기여도 좋으니 네. 나에게 맞는 필살기 한두 개를 갈고 닦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네. 지속하고 있는 건 네. 운동하는 거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네. 저희가 문제를 푼 거는 저희가 아이패드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업로드 하려고 이제 수학 문제로 꾸준히 푸는 거 하고 있고요. 이제 독서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네,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네. 컴퓨터를 켜면 옆에다 띄워놓고 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뭐 아침에 건강 주스 먹기 네. 뭐 이런 짤짤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건강 주스 마시기 같은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지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습관을 지속하는 것 중에 가장 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네. 그 한 끗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내가 건강 주스를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도 마실 수 있고 네. 센터에서도 마실 수 그쵸. 있잖아요. 그럼 저는 믹서기를 네. 두 개 삽니다. 오. 그래서 설령 네. 집에서 까먹으면 네. 센터에서 먹을 수 있게. 아. 예를 들면 약을 먹어야 되면 네. 집 하나, 센터 하나. 아. 그래서 저는 똑같은 물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뭐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몇 개는 센터에 있고 몇 개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지로 내서 그거 하나 하면 되지 뭐, 뭐 어플 하나 열면 되지 뭐 네. 하는 그 단계 하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일 운동하는 영상들을 촬영하는데 네. 제가 중간에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못한 이유가 네. 영상들을 모아놓고 네. 앞에 제목을 텍스트로 쓰는 게 귀찮아서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뒤에는 네. 텍스트를 빼고 그냥 영상을 모아서 그냥 올리니까 네. 그 한 끗이 실은 이 습관을 지속하냐 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뭐 번거롭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하는 그 하나의 불편한 동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면 분명히 습관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에게 습관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덕체가 맞는 것 같긴 하죠. 지덕체요? 그러니까 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독서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키는데 네. 그 운동이 맨손 운동이 될지 뭐 아이니까 네. 그게 어떤 운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훈련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덕인데 네. 덕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한 일을 쓰는 일기 계속 쓰거든요. 개선일지라고 네. 해서 네. 쓰는데 개선일지 혹은 감사일지를 쓰면서 내가 네. 했던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마 그 세 개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서 플러 마이너스를 조금 하면서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만약에 딱 한 가지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네. 좀 생뚱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명상을 추천합니다. 명상이요? 네, 명상? 저는 절하거든요. 절. 아, 절, 그 뭐... 네, 108배 할 때.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정말 열심히 하다가 네.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안 했거든요. 네. 확실히 몸과 네.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면 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남아요. 네. 근데 절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실은 기도를 하는 것과 저는 네. 종교가 없습니다. 네. 뭐 그냥 108배를 그냥 하는 건데 네. 108배를 하는 거랑 자전거를 오래 타면 이게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정리되는 그 네. 루틴을 하루에 껴넣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의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 습관과 루틴을 만드는 게 아마 1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명상하는 습관을 전해주고 싶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저는 요즘 들어 생각에 네, 네. 머리에 너무 꽉 차면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네. 게 실은 네. 다른 습관들 이전에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이제 30대인데 네. 이 30대가 뭐 자기에게 맞는 뭐 일자리나 혹은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그쵸. 노력이 네.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세상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네.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네. 그 다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옆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타더라도 맞아요. 내가 차가 네. 없으면 차를 사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네. 되듯이 내가 내 걸음을 해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것만이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어렵겠지만 습관이든 작은 성공을 쌓아서 나만의 영역을 넓히는데 네. 집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죠. 네, 내가 걸은 만큼 내 거예요, 정말. 네. 기본적으로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옆을 보면 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네. 위를 보면 아득하고요. 에이, 밑을 보면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에이, 에이. 그 안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치, 네. 그냥 내가 걸어가는 만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교라는 게 참 쓸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작가님은 저보다 더 부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 네, 네. 그들도 마음이 엄청 평온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꽤 있죠. 아, 그렇죠. 다 고민이 걱정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나쁜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네,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사실.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습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정말 2년 반 만에 그렇죠. 만나서. 정말 엄청 성장하셔서 또 그렇죠. 가가지고 또 2년 정도 지난 뒤에 또 배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